한국의 스크린 골프 문화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스크린 골프가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고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직접 필드에 나가는 것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물론 재미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겨울에는 솔직히 골프를 즐기기 힘듭니다.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스크린 골프의 가장 큰 장점이자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365일 24시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 상황에서 봤을 때 골프장의 크기가 2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10평 남짓한 방에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회사이고요. 스크린 골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잠깐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홀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실제 공이 어떻게 그 짧은 순간 안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랑 그리고 뭐 이제 클럽 헤드 그리고 이제 실제 스윙 궤도 같은 것들을 추적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공을 이제 이 위치에 있는 공을 어떻게 쳤는지를 보고 이렇게 쳤다면 저렇게 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추정을 그냥 스크린 골프가 현재 경쟁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무려 350개의 시합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고 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필드는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나가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은 스크린을 하고 있어요. 내기도 하고 밥 사기도 하고 또 게임비 내기도 하고 또 스트로크로도 하고. 저희는 꼭 저렇게 몸을 푼다. 근데 잘난 체할 걸. 여기 신문경 씨가 제일 잘 차요. 굿샷. 힘이 좋아서 거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잘 친 것 같아요. 굿샷이 아니다. 굿샷이 아닌데. 저는 센서리미 대표 궁진경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힘들고 지치고 따분하고 저희는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지요. 매일매일 스크린 골프와 함께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가능합니다. 되면은 이 센서가 이 직각으로 만나서 3차원적으로